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는데요. 인터넷으로 장을 보고 배달 앱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모습,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됐죠. 그래서 더더욱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이곳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2년 식품안전관리정책방향 들어보도록 하죠.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권오상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음식, 안전한 음식, 먹거리 중요성이 날이 커지고 있는데 올해 식약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식품안전관리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네, 금년도에 우리 식약처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식품 안전 관리에 있어서 IoT 기술을 접목해서 실시간으로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스마트 앱 해썹을 더욱 업계에 확산시킬 계획이고요. 예. 지난해는 어떤 농산물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수산물 도매시장까지 현장 검사소를 설치를 해서 소비자 판매전 검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 식품 구매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에 맞춰서 혹시 어떠한 대응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요? 네,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유통이나 이제 배달 음식 시장이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온라인 유통식품 배달 음식에 대해서 관리도 강화하는 등 식품 안전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인데요. 예. 우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물류센터에서 배송 전에 신속 검사를 실시를 하고 냉장 냉동식품의 콜드체인에 대해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고요. 예. 요새 이제 가정 간편식이나 이제 배달의 판매들이 식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거 검사도 강화하고 다소비 배달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점검이라든가 위생 교육도 방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조리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들이 예. 이제 위생적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에 따라서 이에 대한 어떤 위생 관리와 함께 음식점 주방 공개를 위한 CCTV 설치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조금 더 안전하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식품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유통 기한이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유통 기한이 이제 소비 기한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소비 기한은 기본적인 개념은 예. 일정한 이제 표시된 조건 하에서 식품을 보관하게 되면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이제 표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의의는 과거에는 이제 유통기한이 경과를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섭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를 이제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예. 식품을 이제 버리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환경 보전이라든가 경제적 편익 그리고 어떤 소비자의 어떤 후생 증진 등 예.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가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예. 냉장 흰 우유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적용이 됩니다. 흰 우유는 제외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식약처라고 하면 사실 규제 기관의 이미지가 좀 큰데 청년 창업을 위해서도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청년 창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공유 주방인데요. 예. 그 공유 주방은 이제 공유 경제의 개념을 그 어떤 음식점 그 조리에서 그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 형태이고요. 예. 이러한 어떤 영업 형태를 통해서 청년 등 창업자들이 비용을 많이 줄여서 어떤 새로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제 2019년부터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로 통해서 예.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2021년 작년 그 말 12월 30일자로 법제화가 되어서 많은 청년들이 이를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년을 위해서도 이렇게 일하시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또 청년들의 창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권호상 식품안전정책국장이었습니다.